안녕하세요. 의정부에 위치하고 있는 백호암의 수정보살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31세. 내년 31세예요. 말띠분들 발에 땀이 나도록 분주한 해. 종합적으로 움직임이 있으니 이제 소득은 들어오겠다 이렇게 싶어요. 이게 가급적이면 혼자서 하는 일을 택하시는 게 좋아요. 같이 누구랑 동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가족끼리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쭉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내년 운에. 내년 운에서는 그래요. 그리고 특히 5월하고 6월생 같은 경우에는 자꾸 무언가를 부딪혀요. 파가 껴있죠.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준다면 큰 트러블은 피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오히려 주변 분들하고의 그런 좋은 인연으로 올 수가 있어요. 본인을 많이 이제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를 해주고 이런 마인드로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이게 대한다면 오히려 그게 나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투자를 해도 성과가 좋다고 그렇게 나와져요. 부동산이라든가 어떤 계약 건수가 있다면은 그 일을 시작하기에 굉장히 적정한 그런 해라고 보시면 돼요. 금전운 같은 경우도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지는 해예요. 벌려놨던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하나씩 수거를 해서 내 고간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그런 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7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어느 다른 데 되게 투자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꽤 괜찮기는 하긴 한데, 이게 어떤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금전운이 올라가서 투자를 해서 거기서 또 크게 또 수익을 창출한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창출한 수익을 가지고 또 다시 어떤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. 투자는 한 번, 두 번 했다가는 안 된다는 거, 그거 명심하시면 좋겠어요. 55세, 내년에 55세 되시는 말띠분들. 이분들은 7, 8, 9월생 분들은 금전운이 현저히 하락할 수 있다고 이렇게 괴가 나왔어요. 다정했던 사이도 경제적으로 이제 틀어질 수가 있고, 의견 대립으로 인해 계속 다툼이 생기는 해다.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는 힘든 시기를 겪을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. 이것도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그 운때를 기다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데 하나의 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내 운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는 거, 그런 거는 뭐 안 하시겠지만 그 기다리는 거, 기다림의 지혜, 이거를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2월생 분들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말씀드리자면 너무 많이 하락할 수가 있어요. 파산까지 자꾸 이게 글자가 자꾸 보여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파산도 나쁘질 않아요. 왜냐면 모든 거를 다 정리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. 파산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게 다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분들은 50대 분들, 55세 이분들은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66세, 내년 67세. 그냥 돈보다 건강으로 보이는, 돈보다 건강. 자식과 친척분들하고의 그런 금전적인 대립이 발생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. 예, 이분들은 딱 그런 거. 넘겨줄 건 넘겨주고, 받을 건 받고, 공과사를 철저히 구분을 하셔가지고, 체계적으로 본인이 이게 리스트를 작성을 잘 하셔야 돼요. 금전적 손실을 그나마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. 이 계획적으로 안 쓰시게 된다 보면은 나중에 좀 위험하실 수가 있으니까. 그리고 말띠분들에게 특징이 뭐냐면은 기분파가 많다는 얘기예요. 이 기분대로 딱 어떤 행동을 취하시면은 오히려 그게 나한테 역풍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최대한 조심하시면 되고, 이게 운세가 이게 딱 바뀌기도 하고 막 그런 운에 들어오기는 하는데, 그러니까 시끄러울 수도 있고
그리고 좋다가 또 나쁠 수도 있고, 막 그런 과도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아주 나쁘거나 뭐 좋거나 이런 것보다는 과도기적 운이다, 과도기적 해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